호지산의 관측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일본 내 화산 중에 하나이므로 이 폭발하기 몇 주에서 1개월 전에는 이 그 전조 현상에 대하여 포착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폭발의 강도가 얼마만큼이 될지에 대하여는 후지산 분화가 일어난 뒤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해 규모의 사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TV 방송이나 스마트폰에서 일본 당국 발표의 속보만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조건 달아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작년 2021년 말부터 이제까지 발생하지 않고 잠잠하던 일본의 심장인 후지산에서 강한 지진과 인근 지역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 등이 발생을 하면서 이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707년에 발생한 호에이 대분화, 후지산 대폭발 이래로 후지산 지하에는 대량의 마그마가 쌓여가고 있기에 후지산은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얼마 전 후지산에 삭갓구름이 나타나면서 이 폭발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삭갓구름의 모습이 마치 화산 폭발이 일어난 모양같이 이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이 겹겹이 쌓인 구름 위에 시커먼 연기 같은 구름이 있어서 공포를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후지산에 참새가 줄어들고 후지산 주변 도로가 주저앉아 버리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바마 시의 우구 항구에서 3m 길이의 대왕 오징어가 잡히면서 더욱 불길해졌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심해 어종입니다. 이 깊은 바다에 사는 어종인데요. 이렇게 물 위쪽으로 나오지 않는 생물이며 흔히 잡히는 어종도 아닙니다. 더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도 심해 어인 상갈치가 잡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길함은 더욱 더해집니다. 후지산은 1200년에 걸쳐서 11차례의 분화가 발생했으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현재 휴식기를 가진 적이 없기에 폭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지산의 이 가와구치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이 원인이 마그마의 상승에 의해서 주변 안반에 균열이 일어나서 물이 흡입되기 때문에 호수 수위가 내려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후지산 인근의 야마나시현과 와카야마현에서 연이어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고 주변 도시인 도쿄는 후지산 폭발 시에는 편서풍에 의해서 화산재가 도쿄까지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기에 일본의 대기업들은 최근 일본 그 기업 자체적으로 빌딩 대피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깊이 500km의 신발 지진과 홋카이도에서 이상 진역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으며 이 토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 그리고 희귀한 지진 중에 하나이면서 이 동일본 대지진과 연결이 되었던 바로 그 살리쿠 앞바다에서도 최근에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브레고리 대만, 뉴질랜드와 이 바누아투 지역에서 규모 7 클래스의 강진이 발생 중입니다. 이 작년을 살펴보면 작년 3월 5일에 이번과 같이 뉴질랜드 부근의 피지 지역에서 규모 7 클래스의 지진이 3회 연속 발생을 했고 2주 뒤인 3월 20일에
일본 동북 지역 미야기현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최근 바누아투 근처 피지에서 1시간 동안 3번이나 규모 6 클래스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작년 2월 10일에도 뉴질랜드 근처의 피지 주변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한 지 3일 뒤인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피지에서 규모 7클래스 지진이 3번 발생 후에 미야기현,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그 한 달 전에도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통가 근처의 피지 근처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곧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강진은 결국 일본 후지산과 하코네 화산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